강연아,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손을 놓으면 안 돼. 아직 살아 계셔. 아직 숨을 쉬고 계신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보공이 되면 시침도 탕제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 시침과 탕제는 안 되겠지. 하지만 다른 방법은 있어. 뭐? 광현아, 너 설마... 해볼 수 있는 건 끝까지 해야만 해. 자네 지금 뭐라 했나? 뭘 하겠다고? 개복을 하겠습니다. 전하의 복부를 절개해 그 안에 가득 찬 고름을 빼내고 터진 장부를 봉합한다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보게! 백의관! 예, 압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요. 하지만 결국 모든 옹의 치료는 같습니다. 피부에 생긴 것이든 뼈에 생긴 것이든 가득 찬 고름과 도끼를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부도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부 속에 들어있는 고름이 나올 수 있도록 배를 열어야 합니다. 안 되네. 그건 안 될 말이야. 영감, 주상전하시네. 어찌 임금의 배를 가는 날 말인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하께서 소생하실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를 갈라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이라라도 있다면 의원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